자,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휴대용입니다. 휴대용. 모바일 스튜디오라는 게 뭐냐면요. 모바일 스튜디오는요. 기본적으로 휴대용 액정 태블릿입니다. 신티크 컴패니언이라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죠. 작가들은 드디어 작업실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움직이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솔건오비에서 외건오비로 바뀐 거야. 카페 가서 마감할 수 있다 좋아했지만 카페 가서 노예처럼 일하는 열받네. 여러분 이제 와우콘 가보시면 노트북입니다. 노트북은 들고 다닐 수가 있죠. 근데 그 노트북인데 직접 화면에 대고 직접 그릴 수 있는 액정 타블렛을 합친 거. 이제 이게 우리 흔히 요즘은 흔해졌지만 와콤의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액정 타블렛 노트북. 이게 이제 모바일 신티크 컴패니언이었어요. 저도 이제 그거 사가지고 취재하러 다니면서 모든 장소에서 원고를 했죠. 해외 드로잉쇼 나가면 비행기에서 원고하고 막 그랬죠. 근데 그게 이제 신티크 컴패니언 1에서 2가 돼서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게 모바일 스튜디오입니다. 요 모바일 스튜디오의 장점, PC입니다. 윈도우 기반이죠.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포토샵 풀 버전부터 스케치업 같은 컴퓨터가 있어야만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습니다. 발열 문제가 있고요. 휴대용이라는 말의 뜻은 휴대가 가능은 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되게 무거워요. 차가 있는 사람은 좀 괜찮지만 차가 없는 분들 짊어지고 다니면 모니터 암으로 찾은 허리 건강을 모바일 스튜디오로 다시 뽀갤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현재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결국은 PC가 아직은 필요하기 때문에 모바일 스튜디오를 같이 쓰고는 있지만 허리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캐리어형으로 끌고 다니는 가방을 쓰고요. 차에 실어서 다니고요. 휴대용이 훨씬 중요한 분들 같은 경우는 모바일 스튜디오는 사야 된다면 13인치를 추천합니다. 16인치 너무 무거워요. 들고 다니는 모바일 스튜디오와 함께 제가 사용하는 게 바로 요 게이밍 키보드, 한손 키보드입니다. 요게 이제 저 같은 경우 요즘은 잘 안 써요. 한동안 많이 썼는데 클래스튜디오나 포토샵 쓸 때 많이 사용하게 되는 단축키들 있죠. 쉬프트나 컨트롤과 함께 누르는 그런 여러 가지 단축키들을 다 매크로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타르타루스 크로마라는 거네요. 이거 선물 받아가지고 사실 얼마인지 모르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좀 익숙해지고 나면 작업이 좀 어느 정도 빨라지는 건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전 필수템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라고 할까? 이건 약간 서브 장비. 드디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패드 얘기. 아이패드 프로 2세대 12.9. 자, 아이패드 드디어 갑니다. 다들 아이패드 그냥 아이패드 얘기해달라고 난리도 아니야. 저는 이제 아이패드 프로. 근데 주변에 베젤이 넓죠. 최근에 나온 게 아이패드 3세대죠. 전 2세대입니다, 2세대. 처음에 아이패드 프로가 나오면서 애플 펜슬이라는 것이 나왔을 때. 잘 보세요. 이 애플 펜슬이라는 것이 이 정도로 거대한 시장을 열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림 그릴 수 있어서 좋네. 그런데 아이패드 프로용 클립 스튜디오가 나오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PC에서 작업할 때랑 똑같은 세팅의 단축키를 이용해서 블루투스 키보드를 가지고 아이패드에서도 클립 스튜디오를 풀 버전으로 구동을 시킬 수 있게 되면서부터 웹툰 작가들의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까 얘기했던 모바일 스튜디오하고 비교를 해보죠. 1번. 너무 가벼워. 너무 가벼워. 막 이거 들고 그리다가 막 실수로 놓칠 것 같아. 날아갈 것 같아. 너무 가벼워. 두 번째. 발열이 없습니다. 겨울에는 이제 신티크 끌어안고 작업하면 따끈하고 좋거든요. 난방비가 절약돼요. 하지만 여름엔 어떻겠어요. 여름에는 손에 땀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드로잉 장갑을 끼는 거죠. 땀 나가지고 미끄러지니까. 웹툰 작가의 이제 상징이죠. 근데 이제 이게 나오면서 어때요? 발열 없죠? 굉장히 가볍습니다. 거기에다가 맥 기반의 애플 기반의 iOS로 들어가기 때문에 PC에서 생겨나는 그 누적되는 느려짐이 없어요. 쾌적함이 좀 길게 갑니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PC에서만 가능했던 거의 모든 세팅의 풀버전 클립 스튜디오가 여기로 오게 되면서 클립만으로 원고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웹툰 원고를 아이패드 하나로 100%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여기에 한 가지,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참았던 사람이 요 한 가지에 홀랑 넘어가가지고 지르게 되는 한 가지 아이템이 뭐냐? 바로 이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시는데요. 저는 굉장히 중시합니다. 뭐냐? 웹툰 작가분들 그림 그리잖아요. 그림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게 손끝의 감각입니다. 내가 그림 그리는 그 느낌. 아이패드와 애플 펜슬의 그 미끌미끌한 감각이 싫었던 분들. 아, 그래도 역시 모바일 스튜디오에 펠트 펜심으로 그려야 좀 긁는 느낌이 나고 좋지, 막 그런 분들 있죠. 아이패드에 종이 질감 필름을 붙이는 순간 여러분들의 아이패드는 종이가 됩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여기 붙여놨거든요. 종이질감 필름 엘레컴이라고 검색해도 되고 종이질감 필름 검색하셔도 돼요. 액정보호 필름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지문방지 필름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지만 제가 말하는 건 종이질감 필름 이 여섯 글자를 검색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를 넣잖아요. 그러면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쨍한 색감부터 뭐 레티나 디스플레이의 선명도가 좀 떨어진다 싫다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애플펜슬 끝이 종이질감 필름을 만나는 순간 거의 종이와 거의 90% 이상 흡사한 느낌을 줍니다. 펜터치를 하는데 종이에 그리고 대고 그리는 것처럼 저항감이 있어요. 마찰력이 있어요. 마찰력이 생기는 순간 내 그림의 어떤 디테일이 확 올라갑니다. 이게 굉장해요. 무슨 말이냐? 솔직히 그림 그릴 때 여러분 장비를 여러 가지 타는 이유가 손끝에서 느껴지는 마찰력의 미세한 차이 때문에 맨날 그리던 펜터치가 삑사리가 나고 맨날 하던 데생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특히 섬세한 펜터치 할 때는 그 삑사리가 되게 싫죠. 근데 그래서 막 클립 스튜디오에서 펜 라인 보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이거 간증해야 되는데 종이질감 필름을 붙이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 종이질감 필름 끝에 이 애플펜슬 끝에 촉이 걸리게 되면서 데생을 할 때는 어차피 연필툴로 하니까 진짜 종이 같고요. 펜터치를 할 때 예전에 원고용지에 대고 펜촉을 긁었을 때 같이 그 저항과 마찰력 때문에 정말로 실제로 펜터치 자체의 디테일이 올라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클립 스튜디오 풀 버전, 물론 클립 스튜디오 풀 버전이 있고 단축키가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PC 스타일의 작업이 있고 질감까지 종이질감 필름을 넣었더니 이때부터는 아니 아이패드 프로로 작업을 왜 안 하지 싶은 느낌이 되는 거야. 정말 깜짝 놀랍니다. 자 이제 여기서 단점이 있죠. 첫 번째, 룰루랄라 애플펜슬의 펜촉이 너무 달아 빠진다. 원고를 할 때 정말 제가 원고하는 작가들이 가장 원고 그 그림 그리는 그 양이 많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지금 굉장히 많은 원고를 아이패드로 했거든요. 근데 이 애플펜슬 끝에 펜촉 두 번 바꿨어요. 두 번. 1년 동안 두 번 바꿨는데 연재를 들어가면 한 세네 번 바꿀 수도 있겠죠. 실제로 애플펜슬의 이 펜팁, 펜촉이 끝이 싸진 않아요. 싸진 않는데 요거를 어느 정도를 몇 번을 바꾸면 모바일 스튜디오를 살 것 같으세요 여러분? 100번 가까이 바꾸면 모바일 스튜디오를 삽니다. 그럴 거면 이제 모바일 스튜디오 사는 거지. 요게 아까우면 이제 많은 분들이 끝에 뭐 보호하는 여러 가지 그걸 하시는데 뭐 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쓰시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소비재라고 생각을 해도 사게 되는 주기를 봤을 때 원고료 중에서 분기별로 하나씩 산다고 쳤을 때 애플펜슬의 촉을 바꾸는 쪽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결과 얻게 되는 경험이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JC 자흥님께서 고사양 원고를 하면 좀 과부하가 되지 않나요? 제가 레이어를 27개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버벅거리진 않아요. 물론 저장하고 내보낼 때 좀 기다려야 되는 건 있죠. 근데 작업하는 실시간 상황에서 레이어 27개를 버텨주더라고요. 전 2세대인데 3세대는 좀 낫겠죠. 제가 그때 실제 크기로 A4 사이즈 원고였어요. 근데 그 정도면 웹툰 충분하거든요. 두 번째, 월결제를 해야 한다는 그 클립 스튜디오의 구독 시스템. 근데 요거는요 여러분 월결제라는 것은요 아이클라우드도 그렇고 요즘에 어도비 시스템 있죠. 포토샵 같은 거 최근에는 스케치업도 또 그쪽으로 가는데 이 구독 시스템이라는 것은 결국은 적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독 시스템으로 결국은 가게 될 거예요 대부분의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연재 안 하고 있을 때 구독을 좀 끊더라도 구독을 결국은 해서 계정을 만들고 클립 스튜디오를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지속적인 작업에는 도움이 됩니다. 월결제라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좀 길게 보면 저는 아이패드를 쓰기 위해서 구독을 해야 된다?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보는 편이죠. 휴대용 물건으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신티크 모바일 스튜디오 얘기했고요. 아이패드 프로 말씀드렸죠. 핵심은 뭐다? 모니터 하마가 얘기했고요. 아이패드의 경우는요. 단점이 또 하나 있죠. 풀 버전 포토샵을 꼭 써야 되는 분들은 힘들다. 근데 현재 무슨 뉴스가 나왔나요? 어도비에서 마치 클립 스튜디오처럼 풀 버전 포토샵을 아이패드용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올해 연말에 나와야 되는데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거 나오면 저 같은 경우는 스케치업을 위해서 작업실 갈 때 빼면 아이패드로 작업 100% 됩니다. 현재는 아이패드 작업이 한 80% 돼요. 콘티 스케치 다 하고 펜터치 일부 하고 근데 편집 일부 해가지고 포토샵을 쓰러 데스크탑을 가는 거가 있어가지고 원고의 한 70-80%가 아이패드로 되거든요. 근데 풀 버전 포토샵이 나오는 순간 저는 아이패드로 100% 됩니다. 해치는 뭐다? 종이질감 필름.